그래. 우와 이거 여기서 뭘 그려볼까요? 보자. 오. 어 형이 해냈어.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죠? 접는 스마트폰을 공개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삼성 폴더블 스마트폰이 6세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성 미디어데이 초대받아서 다녀온 삼성 갤럭시 G 폴드 6 플립 6 첫인상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플립 5에서 커버 디스플레이가 크게 변해서 이번에 새롭게 더 바뀔 게 있나 싶었는데 실물로 보니 생각보다 꽤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일단 디자인부터 S24처럼 각진 디자인으로 변했습니다. 더 플랫해져서 손에 닿는 면적이 더 커져서 그립감도 괜찮았고 힌지부터 프레임까지 모두 무광이라서 더 예뻐졌더라고요. 상단에 벤트홀이 하나 더 생겼고요. 두께도 더 얇아진 게 체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도 있잖아요. 이것도 S24에 맞춰서 일자형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플립에 있었던 심 트레이가 약간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이제 중앙으로 올라와서 이제 편안해졌어요. 컬러는 블루, 옐로우, 실버 섀도우, 민트 네 가지로 출시가 되고요. 실물로 봤을 때 옐로우는 생각보다 S24와 다르게 조금 많이 진해서 그닥이었고 민트랑 블루가 실물로 봤을 때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적인 특징은 카메라 링 쪽이 바디색에 맞춰서 조금 더 볼드해지게 디자인되었는데 근데 또 이게 실물로 보면 크게 막 체감이 되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커버 디스플레이에 묻히는 느낌이랄까요. 내부 베젤도 무광으로 바뀌었고요. 동그랬던 것에 비해 플랫해지면서 훨씬 더 촉감도 좋게 바뀌었고 핸드폰을 만질 때마다 그 베젤에 닿는 느낌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바뀌었는지도 물어봤어요. 메인 디스플레이는 밝기가 폴드와 동일한 2600니트로 증가했고 커버 디스플레이는 최대 1600니트라고 합니다. 아쉬운 건 외부 디스플레이에 AOD가 추가되거나 120Hz가 추가되기를 바랐는데 그것은 바뀌진 않았고 위젯이 조금 더 추가되었더라고요. 예를 들어 S24에서 보였던 그 날씨에 따른 효과 있잖아요. 그것도 커버 디스플레이에서 쓸 수 있었고 그리고 그 효과가 제 얼굴로 이 날씨 효과를 한번 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인물은 불가능하고 풍경만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진짜 귀여운 건 인터랙티브 배경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거기서 막 이제 동물 캐릭터나 이런 걸로 해놓은 걸 봤는데 예. 360도로 돌리면 그에 따라 변하고 또 터치에도 반응하는 게 야 이게 진짜 귀여웠어요. 이거는 꽤 많이 쓸 것 같은 느낌. 커버에서 카메라 촬영도 좀 달라졌습니다. 이것도 책상 같은 곳에 두고 사진을 찍을 때 자동으로 줌인아웃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게 생각보다 되게 편해 보였거든요. 왜냐면 플립은 살짝만 열어서 사진 찍는 케이스가 되게 많으니까요. 이것도 조금 더 써봐야 알겠지만 사람이 어느 정도 프레임 안에 있어야 사용이 가능했지만 생각보다 되게 똑똑하게 작동을 했고 이것도 그냥 1배율에서 2배율 이렇게만 왔다 갔다 할 줄 알았는데 1배율에서 되게 촘촘하게 1.1, 1.2, 1.3 이런 식으로 반응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플립5에서 그 줌아웃이 처음에 불편하다 했었는데 지금은 터치로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왼쪽 하단에 배율 버튼이 새로 생겨서 빠르게 변환할 수 있는 것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에서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내부는 동일하지만 메인 광각이 S24랑 동일한 5천만 화소 카메라를 탑재했고 초광각도 S24급까지는 아니지만 전작 대비 개선된 센서를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저조도나 나이토그래피 그런 데서 좀 크게 차이가 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광각만큼은 폴드, 플립, S24 이제는 이렇게 동일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캠코더 그립이라는 게 공식 기능으로 들어왔거든요. 이게 약간 그 꿀팁처럼 쓰이고 있었던 건데 정식 기능으로 들어가니까 좀 재밌기도 했어요. 그것도 줌인아웃 할 때 진짜 캠코더 쓰는 것처럼 줌인아웃도 됐잖아요. 힌지는 기존과 동일한 듀얼레이를 사용했습니다. 힌지도 조금 더 보강되었다 하거든요. 듣기로는 UTG가 조금 더 두꺼워졌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실제로 봤을 때 주름이 확실히 개선된 게 체감되었어요. 물론 안 보이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일부러 새 플립5를 가져가서 비교해봤거든요. 확실히 체감되더라고요. 확 차이가 나요. 그리고 갤럭시 AI가 플립에 들어가면서 번역 기능도 좋았습니다. S24에서 제공되었던 것에 추가로 이제 플립은 커버 디스플레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커버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상대방에게는 번역된 메시지가 보여주고 또 나한테는 반대로 번역된 메시지가 보여주고 이걸 커버와 메인을 두 개를 이용하니까 생각보다 되게 좋더라고요. 갤럭시 플립 새로운 기능은 무엇이 있을까요? 또요? 기존에 핸드폰으로 번역해서 보여주고 이렇게 받고 다시 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시간 통화 번역이 서드파티 앱에서도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지금은 티전화나 카카오톡은 안 되긴 한데 이것도 나중 되면 더 추가되겠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다른 나라 사람들과 화상회의할 때도 되게 편해지지 않을까요? 프로세서는 폴드와 동일한 퀄컴의 스냅드래곤 A-Gen3 4 갤럭시를 탑재했습니다. 야 이것도 플리가 폴드는 이제 퀄컴 스냅드래곤 넣어주고 갤럭시 S24는 두 개로 나눠서 내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플립 최초로 베이퍼 챔버도 탑재되었다고 합니다. 램은 전작과 동일한 12GB를 탑재했고요. 덱스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지원하지 않는다 해요. 그리고 배터리도 개선되었습니다.
전작 대비 300mAh가 늘어난 4000mAh 갤럭시 S24와 동일한 용량으로 탑재했습니다. 또 많은 루머에서 기존 플립과 폴드 시리즈는 IPX8등급 그 방진 등급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IP48등급을 지원하면서 방진도 지원하지 않을까 해서 물어보니까 사실 기존에도 방진 등급이 표기가 안 되었다 뿐이지 방진을 이제 지원을 했고 이번에는 표기까지 모두 한다고 해요. 그리고 S24에 있었던 GPS 이슈도 개선되었을까 물어보니까 확인해보고 알려준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메시지 그 자동 추천 있잖아요. 원래 우리가 커버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메시지 왔을 때 답장 보내려면 이제 열고 보내기가 조금 귀찮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갤럭시 AI로 보내주는 거. 야 이게 진짜 괜찮더라고요. 우리가 현장에서 있을 때 데모로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게 또 이제 못 믿었었단 말이에요. 아니 이거 지금 핸드폰 번호 들어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대화하는 것처럼 제가 이제 텍스트를 보내서 이제 테스트 해봤거든요. 아니 뭐 먹을래? 오늘 네가 사라. 저번에 네가 샀죠. 오늘 또 얻어 먹으면 죽는다 해서. 근데 완벽하진 않지만 진짜 쓸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잘 되더라고요. 자, 마음에 드는 게 없다. 네, 지금 여기서는 하나밖에 안 나왔습니다. 답장 추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요거는 내가 보냈던 메시지, 그 최근에 보낸 메시지 최대 7개를 분석해서 추천 제안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립 진동도 개선되었어요. 플립 5까지만 해도 진동을 딱 누르잖아요. 그럼 징 하는 고전식 모터를 썼거든요. 근데 이번에 딱 누르니까 똑똑똑 하는 모터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분께서 말로는 이제 모터는 그대로인데 뭐 드라이버 IC인가? 그게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신 그건 있어요. 기존에 진동 느낌이 별로였지만 진동 강도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렇게 바뀌면서 폴드나 S 시리즈에서 느꼈던 것처럼 진동 강도가 좀 약해졌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다음은 제가 폴드 초기에 나왔을 때 아마 2세대까지인가? 좀 많이 쓰고 지금은 많이 안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실물로 보자마자 폴드를 다시 한번 써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괜찮았습니다. 왜냐면 플립처럼 각진 디자인의 무광 프레임, 플랫한 내부 베젤 등으로 이게 실물로 보니까 되게 고급스러워졌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번 시리즈는 전작 대비 많이 고급스러워졌지? 요거를 한번 생각해보니까 힌지, 베젤, 프레임에 묻는 지문이 잘 안 보이다 보니까 되게 고급스러워 보였던 거예요. 뭔가 폰이 아니라 태블릿, 그러니까 딱 떨어진 수트를 입는 듯한 그런 느낌? 원래 이제 기존에 접었을 때 내부 베젤 안에 있는 이제 충격 흡수를 위한 그 턱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것도 없어졌더라고요. 스피커 그릴도 S24 룩으로 바뀌었습니다. 대신 상단 쪽은 바로 스피커 위에서 새어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 옆으로 소리가 새어 나오는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물어봤죠. 4에서 5로 오면서 더 얇아지면서 소리의 울림통이 작아지면서 좀 아쉬운 소리를 냈거든요. 그래서 이번은 어떻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5에 비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잘 튜닝을 했다고 합니다. 테스트를 해봐야 알겠지만요. 그래서 하드웨어적으로는 진짜 좋았어요. 심지어 전작 대비 얇아진 것도 그냥 만져보자마자 바로 체감이 되었고 폰은 더 얇아졌지만 플랫해져서 손에 닿는 면적이 더 넓고 매트해져서 미끄럼도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대신 많이 얇아지고 내부 베젤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폴드5에서는 그냥 접게 되면 그 안쪽까지 완전히 접히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줬다면 폴드6는 안쪽 부분은 조금 틈이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여러 가지를 계산하면서 좀 보이는 틈일 거예요. 게다가 이번에 무게가 폴드 시리즈 중 가장 많이 줄였을걸요? 대략 한 14g 정도 줄였다고 하는데 야 이게 체감적으로 엄청 가벼워졌어요. 갤럭시 S24 울트라가 230g 정도로 알고 있는데 폴드가 239g이란 말이에요. 거의 이제는 S24 울트라와 가까울 정도로 되게 가벼워졌습니다. 심지어 체감상 화면이 더 커서인지 실제 체감 무게는 더 가볍게 느껴졌어요. 아쉬운 건 카메라 섬이 너무 볼드해졌다는 거거든요. 카메라 섬 룩을 다 비슷하게 갔는데 폴드만 좀 너무 볼드하게 나와있더라고요. 폴드만 왜 이렇게 디자인을 했냐 물어보니까 폴드의 기존 카메라 룩을 올리게 된 다음에 이제 폴드 레이아웃상 좀 밋밋해 보인다고 해요. 컬러는 핑크, 네이비, 실버 섀도우가 있는데 핑크는 젊은 여성을 타겟하기 위해 새롭게 추가되었다 하고 네이비는 조금 밝은 어두운 느낌이랄까? 이걸 뭐라 하죠? 진한 블루 느낌도 나고 그러죠. 실버는 무광이거든요. 근데 무광인데 유광 같은 느낌이 많이 났어요. 개인적으로 네이비 색상이 제일 나왔고 그냥 딱 봤을 때 가장 예쁜 건 의외로 진짜 핑크예요. 핑크. 핑크가 아이폰 15 핑크랑 비교를 하잖아요. 그럼 채도가 조금 더 진하긴 한데 근데 폴드가 예뻐 보이는 건 또 핑크가 처음으로 예뻐 보이더라고요. 신기하게. 큰 변화점은 커버 화면이 가로로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화면을 닫았을 때 좁아서 불편하다는 피드백이 많아서인지 전체적으로 베젤을 많이 줄이면서 가로를 더 늘렸더라고요. 그래서 계산하고 나서 타이핑을 한번 해봤거든요. 오 이게 가로로 조금 더 늘어났는데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이제 접었을 때 진짜 스마트폰답게 쓸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변한 것 같아요. 특히 코너에 있는 것도 전작은 곡선으로 많이 표현을 했는데 이것도 각지게 딱
떨어지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밝기도 개선되었습니다. 내부와 외부 모두 최대 2600니트까지 올라가고요. 그래서 이제 전력과 비교해서 최대 밝기에서 비교해보면 이게 눈으로 봐도 확연히 체감되더라고요. 내부에 있는 UDC도 개선되었을까 해서 보니까 요거는 개선되지 않았고, 폴드도 플립과 마찬가지로 UTG가 개선되어서인지 주름이 많이 사라진 게 체감되었습니다. 특히 열고 닫다 보니까 힌지 느낌이 좀 많이 달랐어요. 폴드5는 처음부터 끝까지 프리스타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요. 지금은 조금 더 열기 편해졌더랄까요? 약간 2단계로 펼쳐지는 느낌이에요. 그 처음에 딱 열게 되면 살짝 장약으로 한 30-40%까지 이제 좀 쉽게 풀리고요. 한 번 더 힘을 주면 100%까지 되는 약간 이제 한 2단계 정도로 구분되어서 좀 열리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AI 기능이 폴드에 들어가면서 몇 가지 기능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번역은 플립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지원했고요. 또 사진에서 이것도 이제 플립도 지원하는 건데, 인물 사진 그 효과에 들어가면 인물을 스케치로 바꿔주는, 실제 사진을 내가 원하는 뭐 3D라든지 뭐 스케치라든지 이런 걸로 바꿔주는데 그것도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이제 데모로 해변 사진이 있어서 우리가 그 이제 위에다가 하늘에다가 비행기를 대충 그렸거든요. 잠깐만요. 비행기 그려주세요. 비행기. 한번 갤럭시가 이게 비행기인지 인식하나 봐. 오. 그 비행기도 대략적으로 추가되는 게 기가 막히게 잘 되었고, 또 일부러 궁금해서 제가 이제 옆에 이제 공간을 띄어서 사진을 찍고 거기에 쫄라맨처럼 그려서 사람을 추가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생각보다 잘 되더라고요. 그래도 꽤 쓸만하게 나왔다. 우와, 이거 여기 딱 걸친 것처럼 나왔다. 그리고 우리가 해외에 나갔을 때 이제 여러 가지 간판을 보거나 아니면 사진에서 바로 번역을 하고 싶을 때, 여기서도 Circle to Search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여러 나라의 언어를 한 번에 번역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갤럭시 기본 카메라에서도 번역이 되거든요. 성능이 구글 카메라가 더 좋아요. 갤럭시 기본 카메라는 번역이 한 언어만 되는데 Circle to Search는 한 화면에 여러 나라의 언어까지 번역되더라고요. 그리고 PDF에서 오버레이 번역도 되게 좋았죠. PDF를 열었을 때 거기서 바로 그 위에다가 오버레이드에서 번역해주는 기능도 되게 좋았고요. 이미지 안에 있는 글자도 번역되는 게 되게 괜찮았습니다. 진동도 주파수를 좀 계산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비슷하거나 그냥 진짜 조금 더 좋아진 느낌? 아직까지 강도는 부족하긴 해요. 프로세서는 플립6와 동일한 퀄컴 스냅드래곤 8 Gen 3 4 갤럭시를 탑재했고, 12GB 램, 25W 충전은 기존과 동일했습니다. 베이퍼 챔버는 전작 대비 1.6배 더 커졌다 했거든요. 그래서 옆에 S24 울트라가 있길래 요것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냐 물어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세팅을 했다고 합니다. 아쉬운 건 그거죠. 우리가 기대했었던 S24 울트라에서 많은 호평을 받았던 게 뭐냐면 그 골라글래스 암호로 바뀌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바뀌지 않았고 기존과 동일한 빅터스2를 탑재 했고, 반사 방지는 내부와 외부 모두 플립과 폴드 모두 적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폴드와 플립을 봤을 때 와, 이게 루머에서는 크게 달라진 게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꽤 좋았어요. 이번은 이제 플립보다 폴드가 진짜 이제는 쓸만해진 폴더블 폰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플립은 항상 예쁜 것 때문에 스펙은 좀 부족한 스마트폰이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는 S24급으로 배터리랑 카메라가 많이 개선되다 보니까 더욱 쓸만해진 폴더블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며 자세한 것 그리고 실제로 사용했을 때의 느낌은 어떠한지는 제가 실제로 제품을 구입해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